앞쪽에 모발 이식 M자 부분, 윗머리와 정수리 부분은 탈모약과 모낭주사 치료.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치료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탈모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분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전형적인 M자 탈모가 있죠. 여기 보시면 M자 탈모가 있고요. 가운데 우리 코어라고 불리우는 부분은 머리가 좀 있어요. 여기는 물론 끝까지 남는 분도 있지만 탈모가 진행되면서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밀도가 떨어지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수리 쪽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옆머리, 뒷머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탈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죠.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오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제일 기본적인 건 일단 탈모약을 드시는 거를 제일 기본으로 추천을 하고요. M자를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모발 이식을 바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탈모약의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수리 쪽은 어떤 탈모 치료 효과가 있어요. 탈모 치료라든가 모낭 주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보통은 이제 탈모약을 드시거나 혹은 그 모낭 주사를 하거나 반응을 보다가 치료를 하는데 M자는 이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기 때문에 M자는 수술을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탈모약을 기본적으로 병행하면서 윗머리 정수리 쪽은 이제 모낭 주사를 치료를 했습니다. 꽤 많이 변하셨죠.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요. 모발 이식을 M자에는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위쪽에는 엑스톡스 치료를 12회 실시한 상황입니다. 12회 정도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주 오시는 분은 요 텀이 좀 짧아서 매주 오시는 분도 있고요. 한 2-3주 텀으로 보시는 분도 있죠. 요게 이제 24회 하셨을 때 보시면 가마가 좀 더 가마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머리 밸런스, 뒷머리, 옆머리 보시면 어떻게 변했는지 쭉 나란히 비교해 놓고 보면은 치료 전 그리고 이게 12회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이게 1년 정도 되셨을 때 모습인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감으로 오시죠. 이게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사실만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만이 리뷰를 할 수 있다고 의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없이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앞쪽에 모발 이식 M자 부분 그리고 윗머리와 정수리 부분은 탈모약과 모낭주사 치료 12회, 24회 한 사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치료가 들어갑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은요. M자 탈모만 있는 분은 모발 이식만 하셔도 되는데 물론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탈모약을 드시기도 하고 모낭주사 치료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M자 쪽이나 앞머리 쪽은 모발 이식이 제일 확실한 치료법이고요. 정수리나 윗머리도 물론 모발 이식을 할 수 있지만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쉬운 치료법을 택하는 거죠. 탈모약을 먹거나 모낭주사를 하거나 뭐 이런 치료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탈모치료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거를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치료만 해서 완벽하면 너무 좋죠. 저희도 그 치료만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하면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학만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뭐 영어나 국어나 뭐 다 기타 다른 사회 뭐 이런 것도 다 잘해야 예를 들면 성적이 잘 나오지 한 가지만 해서 좋은 성적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특히 여러 과목일 때는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